아프리카 TV에서 활동 중이던 유명 BJ, BJK가 아프리카 TV로부터 방송 정지를 당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탐방, 먹방, 해명 방송 등을 주 콘텐츠로 하는 BJK는 아프리카 TV에서 10년 넘게 활동해온 1세대 BJ로 남다른 입담과 훈훈한 비주얼로 인기를 끌었으나 각종 구설에 휘말리며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한 인물인데요. 돌연 아프리카 TV는 지난 14일 BJK 방송국에 3일간 방송 정지 처분을 내렸죠. 방송 정지는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께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지 기간은 3일이죠. K의 방송 채널을 다시 들어가 보려면 오는 17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이 돼야 합니다. 사유는 성기 노출 등 성행위 등을 묘사한 음란 행위 때문인데요. K가 술 먹방 후 잠을 자는 방송을 송출했고 이 과정에서 바지가 내려가 성기가 일부 노출됐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K는 지난해 4월에도 음란 행위로 방송 정지를 당한 바 있었죠. 당시 그와 합방을 진행한 역행 BJ는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었고 음모 일부가 노출돼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그래서 갔다 오면 검은하면 띄우시나요? 이 정도면 쉬고 싶어서 노출한 게 학계의 정설, 정지 사유도 K답다, 합방으로 아슬아슬하더니 결국 다른 사람이 똑같이 노출했으면 똑같이 3일 정지였을까?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죠. 한편 최근 아프리카 TV 역캠 BJ 손밍도 K와 같은 정지 사유로 영구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기에 주목받기도 했는데 이후 그는 SNS에 다른 BJ와 차별이라며 울분을 터뜨렸고 아프리카 TV의 보여주기식 처분을 비판했는데요. 이처럼 아프리카의 우덜식 운영에 대해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